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비다육의 창 아이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항상 시청해 주시고 네, 많이 이용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창 아이들 5,000원짜리, 3,000원짜리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블랙킨입니다. 블랙킨 너무 이쁘죠? 네, 속립장이 빨갛다 못해 까맣게 되는 아이입니다. 너무너무 이쁜 아이고요. 네, 금기도 있고요. 네, 블랙킨 금입니다. 금기가 있습니다. 너무 이쁜 아이입니다. 가격은 25,000원이고요. 너무 이쁘죠? 이 아이는 청에본입니다. 청에본이고요. 신상으로 들어온 아이입니다. 네, 나중에는 이 아이는 입장이 아주 넓어진다고 합니다. 네, 아주 지금도 너무 이쁘죠? 통통하고요. 청에본입니다. 가격은 2만원이고요. 네, 아주 튼실하고 너무 건강합니다. 네, 청에본이 2만원입니다. 2만원. 입장이 한엽으로 된다고 합니다. 네. 꽃대를 너무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꽃대를 많이 올렸고요. 네, 이 아이는 지금 꽃대를 지금쯤에 잘라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요 옆에 있는 색깔 약간 다른 아이는 샤이야라는 아이입니다. 샤이야. 네, 샤이야도 아주 큼직한 사이즈고요. 네, 카리스마도 끝내주죠. 네, 맑은 톤으로 나오는 입장도 너무 매력있습니다. 네, 환엽지고 너무 멋진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로스팜인데요. 로스팜도 좀 비슷한 아이인데 너무 이쁘죠. 네,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가격은 2만원이고요. 네, 이 아이도 너무너무 날카로운 손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손톱 라인도 핑크빛으로 아주 이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네, 사이즈도 아주 큼직하죠. 네, 사이즈 한번 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거의 한 12cm, 13cm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비슷한 사이즈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거의 비슷하고요. 네, 화분이 거의 똑같은 화분이고요. 네, 옆으로 삐져나간 사이즈가 한 1cm 정도, 2cm 정도 나는 것 같습니다. 네, 13, 14cm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흑장미입니다. 흑장미. 너무너무 정말 장미꽃처럼 이쁘죠. 빨갛게 네, 속립장이 빨갛게 물이 들었습니다. 네, 나중에는 또 까맣게 변하는 아이입니다. 속립장이 묵을수록 까매지는 아이랍니다. 네, 너무 이쁜 아이 8,000원이고요. 이 아이는 군생입니다. 네, 군생은 25,000원입니다. 네, 아주 장미꽃이 피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간에 빨간 모양이 너무 멋지죠. 이 아이는 에보니입니다. 네, 에보니가 또 너무너무 맑은 톤으로 너무 멋지게 생긴 에보니입니다. 네, 가격도 착하죠. 13,000원입니다. 입장도 한엽지고요. 네, 얼굴이 너무너무 이쁜 얼굴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너무 괜찮습니다. 가격 대비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프랭크 뭉크입니다. 네, 프랭크 뭉크가 아주 멋진 아이죠. 네, 이 아이는 지젤이고요. 지젤도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네, 사이즈는 8cm 풀분입니다. 네, 8cm 풀분이고요. 네, 약간 네, 8cm, 7cm 풀분입니다. 7cm, 8cm 되는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한 7c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담설금입니다. 담설금, 금기도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네, 복륜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가격은 10,000원이고요. 네, 담설금이 가격대가 좀 있는 아이더라고요. 가격 10,000원입니다. 네, 담설금이 10,000원입니다. 너무 착하죠. 이 아이는 일렉트라입니다. 일렉트라는 루밍이랑 약간 비슷한 아이인데요. 아주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네, 일렉트라 가격은 14,000원입니다.
네, 큰 화분에 심어서 길러시면 금방 클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사이즈 작은 화분에 들어있습니다. 네, 이런 작은 사이즈의 화분에 있을 때는 약간 손톱이 망가질 염려가 있죠. 네, 사이즈 지금 7cm, 8cm 나옵니다. 이 아이는 아메티스트입니다. 가격은 2만원이고요. 아메티스트도 아주 빨갛게 물이 드는 그런 아이입니다. 네, 이 아이는 크리스 보니입니다. 크리스 보니도 아주 짱짱하고요. 아주 오래 묵었습니다. 네, 묵은둥이 크리스 보니입니다. 네, 입장이 촘촘하게 난 게 너무 오랫동안 묵은 것 같습니다. 네, 꽃대도 많이 올렸어요. 네, 지금쯤은 잘라줘야 됩니다. 네, 꽃대를 네, 길게 그 이쯤에서 잘라줘야 됩니다. 네, 꽃대는 네, 아직 덜 올라온 거는 놔두고요. 네, 덜 올라온 거를 자르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온 거를 잘라줘야 됩니다. 네, 크리스 본이고요. 가격은 2만원입니다. 사이즈 엄청 크죠. 너무너무 매력적입니다. 네, 한 3cm, 4cm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너무 이쁜 크리스 본입니다. 사이즈가 큼직하고요. 아주 짱짱하고 단단합니다. 네, 가격도 착하고요. 이 아이는 피가르입니다. 피가르. 예, 피가르는 아주 카리스마가 있더라고요. 예, 손톱이 아주 날카롭게 생겼습니다. 피가르 가격은 6만원이고요. 예, 사이즈는 한 14cm 예, 나오는 것 같습니다. 14, 5cm 나옵니다. 예, 이 아이도 14cm, 5cm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아이는 빅터 레드라는 아이입니다. 빅터 레드. 네, 입장 뒷면이 이렇게 빨갛게 되는 게 이 아이의 특징이고요. 너무너무 이쁘죠. 네, 입장 뒷면이 빨갛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 아이도 지금부터 빨개졌죠. 네, 아주 특이하게 아주 이쁜 아이입니다. 네, 가격은 6,000원입니다. 네, 입장도 아주 통통하고요. 너무 멋진 아이죠. 네, 가격 대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네, 입장 뒷면이 아주 빨개지는 아이라고 합니다. 빅터 레드 6,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6종 마리아입니다. 6종 마리아. 아주 카리스마가 있고요. 네, 손톱 라인이 너무너무 매력적입니다. 피멍도 들어있는 아이고요. 네, 6종 마리아가 25,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맑은 에보니입니다. 네, 맑은 톤의 에보니 너무너무 매력 있습니다. 네, 입장도 한엽지고 아주 통통합니다. 맑은 에보니는 25,000원입니다. 네, 아주 이쁘죠. 사이즈는 한 10c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사이즈 10cm 나옵니다. 맑은 에보니 25,000원이고요. 이 아이는 피멍 마리아입니다. 피멍 마리아. 피멍 마리아도 한엽지고 너무 멋지죠. 예, 입장도 네, 넓적하고요. 피멍이 아주 들어있습니다. 아주 멋진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디스커버리라는 아이입니다. 디스커버리. 쌍두가 또 멋지게 있네요. 예, 쌍두도 있고 예, 입장 통통한 게 너무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예, 디스커버리입니다. 가격은 5,000원이고요. 너무너무 착하죠. 가격 5,000원짜리 디스커버리라는 아이입니다. 네, 이런 비전 있는 아이 기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네, 사이즈 큼직하고요.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네, 너무 이쁘죠.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격은 3,000원입니다. 너무 착하죠. 이 아이는 엘리자베스입니다. 엘리자베스. 가격 7,000원이고요. 아주 예, 짱짱하고요. 단단하고 무겁습니다. 예, 가격 대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가격 7,000원짜리고요. 엘리자베스입니다. 네, 이 아이는 멜즈입니다. 가격은 6만원이고요. 네,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높이도 층도 엄청 높고요. 네, 가격 대비 너무 괜찮습니다. 네,
색깔은 물은 덜 들었지만요. 엄청 큼직합니다. 사이즈 지금 높이는 한 13cm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가로는 한 16, 17cm 나옵니다. 가로는 16, 17c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큼직한 사이즈입니다. 멜즈 가격은 6만원입니다. 너무너무 멋지죠? 네, 이 아이는 아도니스입니다. 아도니스. 네, 입장이 아주 통통하고요. 한엽진 모습이 너무너무 매력적입니다. 네, 입장 한엽이요. 한 5, 6cm 나오는 아이입니다. 네, 이 아이는 크기가 좀 더 큽니다. 가격은 똑같습니다. 25만원이고요. 카리스마도 너무 멋지죠. 예, 입장에 좀 물도 핑크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전체 사이즈는 한 16cm 나옵니다. 이 아이는 조금 더 나옵니다. 한 20cm 나옵니다. 예, 아주 사이즈 엄청 좋죠. 아도니스 25만원이고요. 이 아이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 너무너무 멋진 카리스마를 예, 하고 있습니다. 판도라 25,000원이고요. 네, 너무너무 멋지죠. 사이즈도 엄청 큼직하고요. 네, 너무 좋죠. 판도라 25,000원입니다. 네. 이 아이는 엄청 큽니다. 사이즈가.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네, 14cm 나옵니다. 14cm. 네, 이 아이는 아이스 에이지라는 아이입니다. 아이스 에이지. 네, 입장이 아주 촘촘하고요. 아주 무겁습니다. 단단하고 짱짱합니다. 네, 색감도 이쁘게 들었고요. 이 아이는 쌍두로 되어 있네요. 네, 가격 2만원이고요. 네이블리입니다. 이 아이는 또 네이블리고요. 네, 자구도 엄청 많이 달려 있습니다. 네,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사이즈 엄청 큼직하고요. 네, 네이블리 25,000원입니다. 네, 이 아이는 한엽 원종 마리아입니다. 한엽 원종 마리아. 네, 입장이 한엽지고요. 네, 입장이 밥주걱처럼 오므라들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멋진 아이입니다. 네, 입장들이 다 한엽지죠. 네, 너무 멋지게 생긴 네, 한엽 원종 마리아입니다. 가격은 25,000원이고요. 네, 아주 좋습니다. 사이즈도 한 2cm, 3cm 나옵니다. 네. 이 아이는 제이드 포인트라는 아이입니다. 자구들을 달고 있고요. 네, 이 아이는 물이 들면 오렌지빛으로 물이 든다고 합니다. 네, 아주 멋진 아이라고 하네요. 가격은 5,000원이고요. 너무 괜찮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레온제나라는 아이입니다. 레온제나. 네, 너무너무 카리스마도 있고요. 네, 입장도 오므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 이쁘죠. 네, 가격은 2만원입니다. 가격 대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온 제나입니다. 네, 사이즈도 엄청 큼직하고요. 너무 괜찮은 아이입니다. 네, 이 아이는 블루 드래곤입니다. 블루 드래곤. 네, 블루 드래곤도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네, 이렇게 한엽진 모습이 있는가 하면 한엽지지 않은 모습도 있고요. 네, 종류가 좀 달리 많더라고요. 종류들이 네, 좀 짝퉁 모습도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요. 네, 이 아이는 진퉁입니다. 오리지널입니다. 이 아이는 아메스트로입니다. 가격은 5만원이고요. 네, 너무너무 멋지죠. 사이즈도 큼직합니다. 가격은 5만원인데요. 너무 괜찮습니다. 아메스트로는 이렇게 색깔이 너무 빨갛게 물이 든 게 너무 이쁘죠. 네, 이런 빨간색도 하나쯤 예, 기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격은 5만원입니다. 사이즈도 큼직하죠. 이 아이는 일본 실라이입니다. 일본 실라이 너무너무 이쁘죠. 네,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노라클론이 생각이 납니다. 예, 노라클론하고 너무 비슷한 아이입니다. 생김새가요. 너무 똑같아요.
이 아이는 사이즈는 한 14c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큼직한 사이즈입니다. 이 아이는 홀리데이라는 아이입니다. 네, 입장을 아무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 멋지죠. 네, 홀리데이는 또 이렇게 멋진 포스를 하고 있고요. 이 아이는 비단입니다. 비단은 또 연두빛이 또 매력이네요. 이 아이는 스터닝입니다. 가격은 3만원입니다. 이 아이는 신세계고요. 신세계는 또 이렇게 날카로운 손톱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35만원이네요. 이 아이는 노라클론 B타입입니다. 너무 멋지죠. 네, 노라클론 B타입이고요. 너무너무 매력있죠. 옆에 아이는 노라클론 A타입입니다. 색감이 너무너무 환상입니다. A타입입니다. 너무 멋지죠. 사이즈도 좋습니다. 엄청 큼직하고요. 네, 사이즈는 한 거의 20cm, 한 18c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아이도 네, 엄청 크죠. 15cm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아이는 슈퍼 클론인데요. 예, 미국에서 수입해온 아이라고 합니다. 네, 엄청 사이즈 좋고요. 색감이 너무너무 환상입니다. 예, 손톱 안 망가지게 살짝 띄었습니다. 예, 사이즈는 한 20cm 거의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35만원입니다. 이 아이는 나테일 군생입니다. 나테일 군생 가격은 7만원입니다. 너무너무 멋지죠. 연두빛이 너무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렌지빛과 연두빛이 네, 너무 매력있죠. 네, 나테일 군생입니다. 가격은 7만원이고요. 네, 이 아이는 주피터 앙블리라고 합니다. 주피터 앙블리. 앙블리인데요. 예, 주피터 만드는 그 농장에서 만든 아이라고 합니다. 주피터 만든 농장에서. 예, 근데 자세히 봤더니요. 거의 주피터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흡사하게 생겼어요. 예, 농기시마 교배종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6만원이고요. 네, 지금 액풀에서 검색했더니요, 요런 아이는 머리 하나에 10만원이 넘는 것도 있고요, 머리 하나에 6만원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지금 요 아이는, 네, 쌍두로 되어 있는 아이는 6만원입니다. 요 아이는 글램핑크입니다. 글램핑크. 엄청 큼직하고요, 너무너무 멋지게 생겼습니다. 아주. 층이 엄청 높고요. 아주 오랫동안 묵은둥입니다. 사이즈가 엄청 크죠. 20cm 거의 가까이 됩니다. 네, 엄청 큰 글램핑크가 12만원입니다. 이 아이는 나조야 철아입니다. 나조야 철아. 가격은 4만원이고요. 네, 쌩얼이 너무 멋지죠. 앞에 쌩얼들이 너무 멋집니다. 이 아이는 아메스트로고요. 아메스트로 가격은 3만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에보니입니다. 23,000원이고요. 에보니. 예, 너무 얼굴들이 너무 이쁘죠. 예, 얼굴들이 한엽이고요. 너무너무 멋지게 생겼습니다. 이 아이는 마리아 철아입니다. 9,000원입니다. 마리아 철아 9,000원입니다. 네, 너무너무 연두빛이 매력있는 아이입니다. 예, 물도 이쁘게 들고 있습니다. 빨갛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예, 쌩얼이 또 매력 있네요. 이 아이는 마리아 철아 9,000원입니다. 너무 착하죠. 사이즈는 한 10cm 거의 되는 것 같습니다. 10cm 정도. 예, 9cm 8cm 됩니다. 이 아이는 론스타입니다. 론스타. 예, 색감 너무너무 이쁘죠. 론스타 가격은 15,000원이고요. 네, 너무너무 색감이 오묘한 색을 내면서 이쁩니다. 이 아이는 도감 마리아입니다. 예, 도감 마리아가 또 봉황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멋진 포스입니다. 예, 가격은 25만원입니다. 25만원. 예, 봉황필로 나오는 모습 너무 멋지죠. 예, 사이사이에 예, 뼈가 들어있는 것처럼 하얗게 예, 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사이즈는 거의 10cm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거의 20cm에 가깝습니다. 이 아이는 콜로라타 아이스입니다. 100분 뽀얗게 바르고 있고요. 네, 너무너무 멋지죠. 콜로라타 아이스입니다. 가격은 4만원이고요. 100분이 너무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핑크빛도 너무 멋지고요. 사이즈 14cm 나옵니다. 이 아이는 두드리 아이들 소개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파키피덤입니다. 25,000원입니다. 실생이고요. 이 아이는 화이트 그린입니다. 화이트 그린이 예, 목대가 너무 좋고요. 예, 목대가 아주 튼실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목대 너무 좋죠. 예, 머리수는 셀 수가 없죠. 너무 많으니까 예, 머리수는 셀 수가 없고요. 예, 가격은 35,000원입니다. 화이트 그린입니다. 예, 너무 멋진 화이트 그린이 가격은 35,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샤프트입니다. 샤프트 65,000원이고요. 네, 샤프트가 샤포테입니다. 샤포테 65,000원입니다. 네, 제가 머리로는 기억을 하는데요. 자꾸 이분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네드온 비치입니다. 3만원입니다. 네, 네드온 비치 3만원이고요. 네, 목대가 너무 좋습니다. 이 아이는 파키피덤입니다. 파키피덤 가격은 20만원입니다. 너무너무 사이즈가 좋고요. 20cm 나옵니다. 20cm. 네, 파키피덤 20만원입니다. 네, 분지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분지가 금방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파키피덤은 또 분지해주면 또 그게 완전히 횡재하는 거죠. 이 아이도 지금 분지하는 필이 살짝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이 아이는 젠카이입니다. 젠카이. 엄청 머리수도 많습니다. 가격은 8만원입니다. 네, 이 아이는 애둘리스고요. 예, 두수도 많고 목대도 있습니다. 가격 9,000원이고요. 너무 착하죠.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영상은 또 묵은둥이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에스메랄다 너무너무 멋진 포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아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